안녕하세요. 플레이기스의 긱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품 리뷰는 아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 안내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2,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사의 의미로 제가 이렇게 푸짐할 것 같은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나눠드리느냐에 대한 안내 방송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설정해 놓은 그런 세팅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플레이 기크스 타임. 자, 먼저 여기 쭉 보시면 상품을 제가 구역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상품은 총 A, B, C, D 요네 그룹으로 나눠 놨고요. 여러분들은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자정까지 이 영상 댓글에 나는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한 그룹을 선택하셔서 거기 이렇게 댓글로 A, B, C, D 그렇게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은 이한 카테고리 안에서의 상품에서 이렇게 추첨을 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있는 곳에 줄을 수요일 자정까지 서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취합을 해서 이제 당일날 추첨 방송을 할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브 방송이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 28일 토요일 뭐 저녁 6시, 7시 그쯤에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건 차후에 커뮤니티에 공지를 드리고요. 그 방송에 꼭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 채널의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추첨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추첨했는데 구독자가 아니었거나 뭐 라이브 방송에 안 계시거나 하면은 다른 분께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이벤트는 그야말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상품만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그때그때 구독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은 가급적 배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중요한 상품군 A부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에서는 요 스팀펑크, 이게 피규어 겸 조명이 되는, 제가 리뷰를 했어요. 펀샵에서 후원받은 건데 요 제품 그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제품 우주 뭐 비행기 같은 중국 레고입니다. 요거 A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또 A그룹에는 아이콘스 40586 이삿짐 트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 스타워즈 단종된 시리즈입니다. 이거 지금 2014년 1월 제품인데 AT-AT 요 제품 마이크로파이터 요 제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그룹에는 스타워즈 75078 스톰트루퍼를 무려 4명이나 구할 수 있는 이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웨딩, 커플 웨딩 레고 요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폴리백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꽤 유명한 제품이죠. 그리고 요 조커를 닮은 피에로 버전의 열쇠고리 B그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그룹에는 요 제품 해적 놀이터 40589 프로모션 제품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 요거 내가 탐난다. 요것도 단종 제품이죠. 스타워즈 2014년도 제품이에요. 75074 마이크로 제품 스노우 스피더 요거 들어가 있고요. 배트맨 무비에 나온 배트맨 미니 피규어 열쇠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워즈 스톰트루퍼 열쇠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D그룹에는 레고 마블 76160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위도우 제품 포함되어 있고요. 역시 중국 레고 우주선 우주선 발사되는 발사대까지 해서 요 제품이 들어가 있고, 아, 이거는 진짜 내가 탐난다. 밀레니엄 팔콘 75030. 아, 이거는 진짜 탐난다.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배트맨 폴리백 이렇게 D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제품 VIP 파란색 미니 피규어 열쇠고리 두 개랑 쿠키런 열쇠고리 하나. 얘는 댓글창에서 랜덤으로 좀 채팅을 되게 열심히 잘 참여해주신 분들을 방송 말미에 이렇게 좀 약간 참여상 같은 걸로 이렇게 세개 즉석에서 추첨해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재밌게 채팅창 활발하게 같이 방송 끝까지 좀 텐션 떨어지지 않게 좀 부탁 좀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혼자 카메라 보고 말하고 막 떠들고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고 뻘쭘한데 여러분들이 좀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많이 도와주셔야
좀 재미있는 라이브 이벤트 방송이 될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일요일날 저녁에 바라쿠다 MOC 제품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또 조립하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아 참,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는데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이벤트 상품을 준비하는데 대략 한 20만원 정도? 예, 그 정도를 이렇게 소비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이벤트를 보낼 때는 택배를 착불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게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다 배송비까지 부담을 하고 싶은데 택배를 제가 그동안 이벤트로 쭉 이렇게 좀 보내드려 보니까 택배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다 보내면 거의 진짜 또 레고 리뷰할 거 하나 살 금액이 또 깨질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 제가 총 그동안 처음부터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이벤트에서 지출하는 수익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십사.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 제 자비로 다 그냥 택배까지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력이 예, 힘드네요. 예,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고 내가 착불로 저 택배를 받아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만 좀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쇠고리 같은 조그만 거는 폴리백 같은 거는 그 서류 봉투 같은 데 담아서 보내면 배송비도 절약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것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박스 제품들은 제가 예, 정말 죄송하게도 착불로 예,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혹시나 만약에 뭐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차후에 뭐 번개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서울 국전 근처라든가 뭐 요런 데서 한번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커피도 먹고 선물도 나눠드리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당첨자 분들 중에 뭐 서울에 뭐 주말이나 뭐 평일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드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건 한 번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품 한 개 두 개 보내는 거는 예 제가 그냥 웬만하면 보내겠는데 이렇게 뭉터기로 한 뭐 열몇 개, 스무 개 보내는 거는 배송비만도 진짜 십몇만 원 깨질 것 같아가지고 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림 안 나온다 진짜. 예, 제가 뭐 대형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렇게 쿨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